네가 오늘 처음 들어온 신입이니? 예. 그래 앉아라. 예. 네 오늘 잘해야 밥비를 먹고 살 수 있다. 예.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가 있어. 예. 당황하지 않게 항시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알았니? 예. 모르면 보고 읽으면 된다. 예. 자 전화해 봐라. 뭐야?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는 해피저축은행인데요. 예. 고객님의 통장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뭔데요? 고객님의 신용카드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저 신용카드 안 쓰는데.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3천만 원이 인출되었으니까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오이씨. 그러면 제가 인터넷 뱅킹 되니까요 공인증서 다운 받아가지고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객님? 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당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 안 하셨구나. 다행이다. 예?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아니 뭘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아이 고객님 이건 그 사기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건데요. 돌았니? 그 돌았니? 그래가지고 어찌 밥비를 먹고 살라 하니? 내 한국말만 또박또박 하면 된다 하지 않았니? 내 하는 거 잘 봐라. 야. 네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해피저축은행입니다. 아 예.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아니 뭐. 고객님 신용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셔서 저희가 전화. 아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3천만 원 인출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일단 진정을 하시고요 고객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신윤승이요. 네 신윤승 고객님이시고요. 아니요 신윤승이요. 그래 신윤성. 아니요 신윤승이요 승. 신윤성. 아니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야지마 이거 막 소린 지르고 난리야 정말. 겹바닥에 잡아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지 뭐 내 귀구멍이 막혀 못 알아들은 줄 아니? 뭐야 말투가 이상한데? 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점 누구예요? 네 여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해피저축은행의 민자오밍입니다. 뭐야 이름이 이상하잖아.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도 이름 짓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진정을 하시고 고객님 사용하는 신용카드 전혀 없으시고요. 예 저 카드 안 써요. 그럼 체크카드도 없으시고요. 예. 교통카드도 없으시고요. 교통카드는 쓰죠. 교통카드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셨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고객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3천만 원 충전된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장난하나 이것들 사기꾼들 아니야? 뭐야 에이 뭐. 뭡니까? 아니 어떡하면 좋으니 우리 사장이가 우리 한 건도 못한 거 하면 열받을 텐데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사장이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어떡하면 사장이 오신다. 그래 그럼 몇 건에 나있네?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했다고? 예. 니가 밥 먹기 싫으니? 아닙니다. 내가 일을 그래 가르쳤네? 아닙니다. 네 일 누구한테 배웠어? 내가 그 따오로 가르쳤니? 아닙니다. 한 건도 너 밥 먹기 싫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내 마지막으로 한번 보니까 잘 봐라 알았니? 미안합니다. 한국말만 똑바로 하면 때도 벌 수 있다 알았니? 알았습니다. 한국말만 잘하면 된다 알았니? 알았습니다. 헬로? Hello? Is anybody at the phone? Excuse me? 많이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예. 네 돈 벌고 싶니? 예. 그럼 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예. 네 미응이 아니? 니기요? 김미응이 팀장. 아, 예. 김미응이 팀장 만든 게 나다. 아. 전화를 할 때 상대를 당황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가족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당황을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때 돈을 빼내는 기다. 예. 알았니? 예. 전화해 봐라. 예.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남동생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동생이요? 저 여동생밖에 없는데.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남자처럼 생긴 여동생분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수술비를 빨리 주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 병원인데요? 여기가 인천병원인데요. 제 동생 전주에 있는데? 저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인데요. 아 그래요? 전주 어딘데요? 뭐 아중리요? 북대앞? 객사? 아니 평화동? 아니면 만성동이요? 만성동?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사람이 그 당황을 하게 되면은 말이 빨라지고 급해지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선생님 약간 지금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당황 안 했어요. 아 당황을 아직 안 하셨구나. 아니 저기요 제 동생이 다쳤다고요? 어딜 다쳤다는 거예요? 어딜 다쳐야 돈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선생님 제가 보여요? 네 도라니 네 김미영이 팀장처럼 되고 싶다 하지 않았니? 이제 동생은 아이 되는 것 같고 아내로 바꿔서 돈을 받아내보자. 예. 내 하는 거 잘 봐라. 예.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입니다.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직원이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동생분이 아니라 아내분이 다치셨습니다. 제 아내가요? 일단 인적사항부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분 성함이 조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아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 아래층에 놀러 갔는데? 아래층 간다 그랬는데 차를 몰고 가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아래층 거실에 주차된 거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선생님 지금 아내분이 위독합니다. 일단 수술비부터 입금을 해주셔야 수술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카드 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3578 3578 잠깐만 발음이 이상한데? 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35 35 78 찌팔 저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네, 저는 전주에 있는 인천병원의 간호사 린짜오미입니다. 린짜? 저기요, 그 병원 원장 바꿔봐요, 원장. 네, 잠시만요. 원장 예, 원장 순배입니다. 아까 그 사람 같은데? 아이고 선생님 이제 좀 당황하셨어요? 당황 안 했다고요. 아 아직도 당황을 안 하셨구나. 당신들 뭐야? 네 선생님. 아니 원장을 바꿔달라는데 아까 그 사람 바꿔주면 어떡해요? 아까 그 사람이 갑자기 원장 돼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갑자기 저보다 진급이 빨리 돼서 많이 놀랬습니다. 아니 뭐야 사기꾼 아니야? 이 아줌마야 누굴 등쳐먹으려고 그래? 뭐 아줌마이? 니 지금 내한테 아줌마이라 했니? 니네 뭐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기니?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뚱뚱한지 못생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니네 안 보이니? 안 보이죠? 내 진짜 안 보이니? 안 보여요. 내 사실은 이쁘다. 어찌나 그래 마르고 셀쩍한지. 야 이 사기꾼아 똑바로 살아! 뭡니까? 그 잠정은
오늘도 한 건도 못 했다. 우리 악덕 사장이 오면 난리 날 텐데. 악덕 사장이 올 시간 다 됐지. 사장. 애들 잘하고 있네? 예. 그래 오늘 몇 건이 나 있네? 한 건도 못 했습니다. 한 건도 못 했다고? 예. 이게 밥 먹기 싫으니? 아닙니다. 이 사장이가 웃었니? 아닙니다. 네 전화 받을 때 긴장했니? 아닙니다. 전화 받을 때 당당하게만 받으면 떼도모할 수 있다 했니 안 했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거야 알았니? 알았습니다. 예. 잘 보라, 알았니? 알았습니다. 전화 받을 때 당당하게만 받으면 된다. 네, 마포경찰서 김형사입니다. 야, 그 자식 쳐넣으라고! 무조건 쳐넣어! 여보세요? 김형사입니다. 당황하셨어요, 형사님? 신입이. 예. 니 뭐하고 있니? 공부했습니다. 니 아직도 이 사자 부분 하고 있니? 한번 읽어봐라. 사자. 그래. 사과. 응. 사슴. 아직도 못 읽니? 사슴. 사슴. 아니. 사슴. 사슴. 그래 잘한다. 한국말을 똑똑히 해야 돈을 빼내는 기다. 오늘은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고 하고 상대를 당황시켜서 돈을 빼내는 기야. 예. 알았니? 예. 전화해 봐라. 여보세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고객님이가 무료 여행 상품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어 대박! 어딘데요? 제주도입니다. 어 여기 제주도인데? 벌써 도착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제주도에 산다고요. 아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그러시면은 다른 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요? 그럼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 중국이요, 중국. 중국? 일로 오시게요? 예? 아, 거기가 중국이에요? 뭐야? 그게 아니고 그 중국도 가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비행기값만 주시면은 호텔이랑 숙박이랑 관광지랑 다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비행기값이요? 예. 좌석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코노미석? 비즈니스석? 저 마일리지는 되죠? 마일리지. 마일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저 당황 안 했는데? 아 당황은 안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비행기값이 얼마예요? 비행기값이 1500만 원이네요. 네? 아니 무슨 비행기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럼 얼마면 가실래요? 뭐? 아 저기요 이게 사기꾼 아니야? 야 일해서 돈 벌어 일해서. 고객님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뭐? 네? 여보세요? 니 도란니? 니 일해가지고 밥 빌어먹고 살겠니? 고객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고객한테 믿음을 주는 기다. 예. 내 하는 거 잘 봐라. 예. 네, 여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또 뭐가요? 제주시 연동 302-3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성동 고객님 맞으시고요. 네. 한국대학교 졸업 후 지금 해피기업에 재직 중이시고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유럽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고객님. 근데 제가 이벤트 응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첨된 거예요? 이벤트 응모한 적이 없는데 당첨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는데 당첨자가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아,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당첨된 거예요? 최근에 혹시 오픈한 음식점에서 행운권 뽑은 적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응모권 뽑은 적도 없으시고요? 네, 없는데? 학창시절에 반장 뽑은 적 없으시고요? 뽑은 적 있죠. 거기서 당첨이 됐습니다. 네? 반장 뽑았는데 당첨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전교회장 뽑고 세계 1주 당첨돼서 많이 놀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저 근데 어디로, 유럽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대표 세 곳인 스위스, 동독, 서독입니다. 동독, 서독이요? 거기 독일 아니에요? 아니, 통일된 지가 언젠데 지금. 빨리 입금해주셔야 다른 분께 양도가 안 됩니다. 다른 분께 양도해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걸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200만 원이 없는데요. 그러니 그럼 100만 원은 있으신가요? 아, 100만 원도 없는데. 그럼 10만 원은 있으신가요? 10만 원도 없어요. 이 구렁뱅이네? 네? 이 바보 미는 못 사니? 뭐? 어찌 사는 놈이 그리 아프도 없이 다니니? 네 미는 아마 뻔하다! 아, 진짜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뭐? 아줌마이? 네 지금 내한테 아줌마이라 했니? 니네 본 적 있니? 없죠. 내 본 적 없니? 없죠. 내 사실은 근래 뭐다. 네? 어찌 그리 셀쭉하고 애써라인인지. 야, 이 사기꾼들아, 사기를 치려면 한국말이나 똑바로 해. 뭐? 사섬. 뭐? 어? 다신 전화하지 마. 어쩌면 좋으니 오늘도 흥분을 해서 실패를 했다. 한 건도 못한 거 하면 사장이가 우리 죽일 텐데. 아. 사장이 오실 시간 다 됐네. 아, 사장. 사장이 온다. 사장이. 일을 잘하고 있네? 예. 몇 건이나 했네? 한 건도 못했습니다. 한 건도 못했다고? 예. 네 밥 먹기 싫으니? 아닙니다. 사장이가 우습네? 아닙니다. 너 한국말만 똑바로 하면 대두머 수 있다고 말했니 안 했니?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거야. 알았습니다. 똑바로 보라. 알았네? 알았습니다. 한국말만 똑바로 하면 된다. 네, 중국집입니다. 아, 이거 그 해피 여행사인데요. 출발했어요. 밥 시켰니, 니기들?